헐, 2천만 원을 40억으로 만들었다고요? 예, 실제 2천만 원을 40억으로 만 개인 투자자가 책을 쓴게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한번 읽고, 좀 저의 요약 정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책 이름은 돈 공부는 처음이라, 이런 책입니다. 나온 지는 이제 2월 달에 나왔고요. 저자는 김종봉 씨라고 개인 투자자 출신입니다. 이 저자가 2천만 원으로 40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현재 이제 개인 자산은 45억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 저자는 현재 15년 동안 투자를 하고 있는데, 15년 중에 7년 동안을 돈을 계속 잃었다고 합니다. 7년 동안 돈을 계속 잃다가, 8년 동안은 계속 이제 돈을 벌고 있는 성공한 투자자인 거죠. 이분의 이제 성공 요인은 그동안 이제 7년 동안 돈을 잃으면서 깨달은 거는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자기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서 계속 수익 나는 투자 모델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선 책의 목차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삶은 결국 돈의 한 조각이다.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2. 돈의 실체를 마주하다. 알면 알수록 불편해지는 돈 이야기. 3.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다. 돈을 교환수단이 아닌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4. 당신이 어디에 있더라도 지금부터 이렇게만 하면 부의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4단계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이런 책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이 책을 읽고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 핵심은 투자하기 전에 돈 공부가 먼저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제분들이나 여러분 본인들이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여러분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보시면 어떻게 되시죠? 백전백패이죠. 예,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수학 능력 시험을 보면은 거의 뭐 낙방이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운전면허를 안 따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뭐 대형 교통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투자란 무엇인가? 먼저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죠. 뭐 주식 투자든 부동산 투자든 또 다른 원자재 투자든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첫 번째 기업의 내재가치를 알수 있는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분석을 해야 되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 어떤 시기에 사야 하고 어떤 시기에 팔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실전에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보듯이
모의 투자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검증을 하신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이 좋다 그러면 실전 투자에 들어가셔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전 투자에 들어가시더라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이런 식으로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술적으로 어떤 시점에 들어가야 하고 어떤 주식을 사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투자 마인드,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돈을 잃는 7년 동안 계속 기술만 배우려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만 익혀가지고는 계속 성공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자가 돈을 번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돈을 번 사람들은 100명 중에 3명만 꾸준히 벌고 있기 때문에 그 3명의 노하우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이 투자 고수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기만의 투자 기준, 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자를 해서 실전에서 이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만의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인 상태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후 8년 동안 꾸준히 돈을 벌어서 현재는 45억 원의 자산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도 매월 1억 원씩 벌고 있다고 하네요. 엄청나죠? 이분은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않고 바로 투자의 세계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한38 정도 되는데 15년 동안, 그러니까 23살부터 30살까지는 계속 실패만 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성공한 투자자들에게 배우고 노력해서 지금은 8년 동안 꾸준히 돈을 벌어서 2천만 원을 45억으로 만든 성공한 투자자가 된 것이죠. 이분의 이제 투자 성공의 핵심 노하우입니다. 이분이 강조하는 내용이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하지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결과만을 바라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죠. 투자와 도박은 내가 투자하는 자금에 어울리는 시간과 정성을 쏟았는지 쏟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나눠진다고 합니다. 시간과 정성을 쏟았으면 투자가 되는 거고,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았으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한다는 거죠. 투자하는 금액은, 우리가 투자할 금액은 당신이 쓴 시간과 정성에 비례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만 원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1억 원만큼의 시간과 정성을 드린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오랜 시간 자기 텃밭을 가꾸듯이 노력과 정성이 있어야지 그 텃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농작물을 어디에 심을지, 즉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노력을 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시기에 농작물을 심어야 될지, 봄에 심어야 될지, 여름에 심어야 될지, 가을에 심어야 될지, 어떤 시기에 투자를 해야 할지를 노력해야 되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심어야 작황이 좋을지, 즉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날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 투자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 97대 3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우리 투자 시장에서 100명 중에 97%는 3%의 양분이 된다고 합니다. 즉, 97%의 사람들의 돈이 3% 사람들에게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0.3%의 사람들은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고, 3%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가격을 주도하는 자 혹은 세력의 생각을 읽는 자들이 돈을 버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는 자 혹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는 자들이 돈을 번다고 하죠. 다음, 상권을 만드는 자 혹은 상권을 잘 활용하는 자들이 3%에 속한다고 합니다. 97%의 사람들은 나의 노력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에만 관심이 있지만, 3%의 사람들은 시간과 정성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저자가 투자의 4단계를 요약을 해 주었습니다. 1단계. 우리가 초보 시절에서 천만 원까지는 돈을 모으고 공부하고 경험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2단계에서는 1억까지 만들 때까지는 나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확립하라 이거죠. 여러 이제 투자 스타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딱 맞는 스타일을 정립하고 꾸준히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 5억 원이 될 때까지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잘하는 투자법이나 투자 분야에 집중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5억 이후에서는 잘하는 분야에 시간을 투자하면은 계속 투자 성과가 난다고 합니다. 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2천만 원을 40억으로 만든 개인 투자자의 조언은, 처음은 첫째, 투자하기 전에 공부하라. 두 번째, 시간과 정성을 쏟아라. 그래서 나의 투자 기준을 확립해서 투자해서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하라. 이게 이 책의 요약 사항입니다. 여러분들도 추가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돈 공부는 처음이라. 아마 돈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하셔가지고 거의 다 이르셨겠지만, 이분의 조언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투자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